이거 아니면 이거. 다음에 이거. 다 말랐는지 확인해 볼게요. 다 말랐네? 짠! 지금 제가 이것도 같이 주문을 해가지고 헤어 세트가 있고, 오! 여기 짠! 여기가 이제 위쪽에 칠해질 노란 컬러입니다. 버터라고 해야 되나? 예쁜 색깔이 나올지 내가 기대요. 자, 이거를 한번 까볼게요. 이거는 그 벽 전용 페인트 세트예요. 그래가지고 구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트레이가 있고 짧은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이제 비닐이 들어있는, 이거 엄청 길거든요. 길다란 비닐이 들어있는 커버링 테이프, 그 다음에 이렇게 롤러, 그 다음에 붓, 그 다음에 요거는 섞어주는 거, 그 다음에 오프너까지 이렇게 총 세트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요거를 통해서 이제 오늘 페인트를 해줄 거고, 일단은 여기 위에 벽면 먼저 페인트를 해줄 거예요. 짠, 요건데 아이럭스 듀엑스 제품을 사용할 거고요. 이게 버터 컬러인데요. 이름은 핑크 SHS0510-Y30R 가로하고 0104A 가로 닫고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띄워줄게요. 자, 이제 한번 오픈을 해보기 전에 이제 요 트레이 있잖아요. 요거를 여러 번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비닐봉지를, 깨끗한 비닐봉지를 준비합니다. 비닐을 씌우기 전에 이 비닐을 안 움직이게 고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요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줄 겁니다. 요 양면 테이프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요. 됐죠?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어요.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그 다음에 넣습니다. 넣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붙여줘요. 오픈화를 이용해서 까주겠습니다. 까줄게요. 예스. 자, 요거를 이용해서 섞어주겠습니다. 섞여라. 하하. 붙여. 자, 이제 거의 섞여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깔끔하게 또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V자 만들기. You know what I'm saying? V자 만들기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부어줄 겁니다. 그대로 부어줍니다. 여기서 빠르게 탁!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탁 그대로 올려줘요. 탁! 그러면 거의 안 묻었잖아요. 이 정도면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비장의 무기? 이거 뭘까요? 이게 바로 이런 아주 높은 벽에다가 할 수 있게끔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 홈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뭐야? 이거는 마개고 이걸 빼고 돌려줘요. 자, 여기에 맞춰서 돌려줍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너무 높으니까 의자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의자를 네 개를 둬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고요. 시작해 볼게요. 마스킹 테이프 작업, 모양 작업, 싸고,
아, 여기도 했습니다. 흰맥나무도. 이런 부분은 꼭 눌러줘야 돼요. 왜냐면 스며들기 때문에. 시작합니다. 자, 일단 이런 그 끝부분 있잖아요. 모서리 부분은 붓으로 일단 먼저 해줘야 돼요. 꼼꼼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눌러서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일단 이런 라인들을 잡아줘요. 이렇게 떨어진 거는 그냥 물티슈로 닦아주면 끝나거든요. 짠! 자, 이제 롤러로 칠해볼게요. 여기 뭉치기 전에 빨리 칠해주세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친구야. 뭉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날 지워야겠어. Sorry about this. 이거는 짧게 하나 입혀야 돼요. 여러분, 제가 페인트 칠을 하면서 이렇게만 많이 흘렸는데 이거는 이렇게 지금 1차 페인팅 끝났고 말리는 중입니다. 선풍기를 동원을 해가지고요. 짠! 이제 네, 여기 위에 페인트가 끝나가지고 2회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는 거, 그 페인팅을 벗겨보도록 할게요. 두근두근 떨리는 순간. 옳지. 블루블루 하늘색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피지를 냈었잖아요. 어떤 컬러인지. 근데 핑크랑 민트랑 엠브라색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그 컬러들을 정말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연한 하늘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먹어보겠습니다. 샤라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자, 여기부터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공원 내고 큰일 난다. 귀여워. 신기해. 어머머? 어머머? 과연? 오!
캔디 바크 자체. 왜? 근데? 미쳤다. 미친 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쳤다. 여러분, 여기 사이사이 낀 거는 이렇게 칼로 그러면 그냥 끝난 거거든요? 스피드가 붙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끼네? 아닙니다. 아, 이제 다 말랐고요. 이제 2차로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차로 하니까 확실히 색이 보이시네. 잘 발려주고. 이런 데는 펴주면 되거든요. 자,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풀어줄게요. 접시가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해줍니다. 와우, 깨끗해지고 있습니다요. 합니다. 접시가 부서지지 않고 조심해서 조심해서 해야 돼요. 아, 이런 데 천사가 다시 왔어요. 근데 어차피 위에 허리 모양을 할 거라서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엄청 약하게 쳤거든요. 짠, 여러분. 이제 소라색까지 페인트를 완료했고요. 이제 허리 몰딩 붙여줄게요. 가보자고. 여기 이제 붙여줄 건데 여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붙이기 해주면 잘 따줄게요. 붙이를 해줄게요. 이번엔 양면 테이프로 한번 붙여볼게요. 이거 몰딩 살 때 같이 구매를 한 건데 사이즈가 딱 맞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몰딩이 이 가로 길이도 안 맞고 여기 세로 길이도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불량인 것 같아요. 이제 오른쪽 벽도 붙여줄게요. 여기 사이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퍼티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로 묶어줘요. 이거 묶었네. 그래가지고 다리에 이걸 씌우는 거 생각나고. 따라다란딴 짠. 여러분, 이제 여기 페인트가 끝났어요. 짠! 지금 조명 교체를 위해서 여기 대기 중입니다. 조명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누워? You can do that. 감정.
진짜 귀엽다. 설마 거기에 짓고 갈 생각은 아닌 거지? 가게야. 우와! 거기를 집어?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응? 맞짱 뜨는 거야? 어머머! 그대로 잡힌 거야? 어머머! 들어갔어, 감자가. 이야! 지금, 뭐냐. 프레임, 침대 프레임 아직 못 골라가지고. 침대 프레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으아! 왔어. 이번에 여름용 얇은 이불 선을 한번 처음으로 구매해봤는데. 누나 이거 더 밀어야 되는데? 누나 이거 더 밀어야 돼요. 됐어. 엄청. 지금 이 문제 에어컨을 기사님을 불러서 일단은 구내 청소를 한 상태고요. 근데 너무 못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입금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my new chair 갈 길을 잃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직 원형 테이블이 도착을 안 해가지고 발길을 잃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에 다 파트하는 데 너무 고민돼가지고 지금 고민 중인데, 일단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타자는 이 쉼터 커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재볼게요. 잘 봐요. 일단 이런 느낌. 느낌이고, 1번 투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2번은 이런 스트라이프. 노란색에 노란색 줄이 있는 스트라이프고, 아, 여기다. 스트라이프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2번. 그 다음에 이거는 3번. 이것도, 이건 약간 노란 바탕에 핑크랑 하늘색 꽃이 있는 쉬폰 커튼이거든요. 3번.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해주세요. 투표를 해주시고, 투표를 해주신 분께 제가 한 분 추첨해가지고 선물을 드릴게요. 근데. 목공용 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여줄 겁니다. 조용하게 올려줘요.